문재인 대통령 처남이 LH 보상금으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기 신도시와는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작용 토지에서 영업행위로 농지법을 위반했고 또 부동산 투기 목적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입니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벌어진 부동산 투기가 저입 가격인 수준임에도 어제 국무총리의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고 처음으로 황당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맹탕 발표, 꼬리 자르기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국민 기만, 국민 우롱, 국민 무시 발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단순 명부 대조 방식으로는 부동산 투기꾼 발본 세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검찰 수사는 원천 봉쇄하고 셀프 자체 조사 후에 총리까지 나서 대단한 발표를 하는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정부가 보여주기 쇼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동안 차명 투기꾼들의 증거인멸 기회만 늘어났을 뿐 사건의 실체는 어느 것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고 오히려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 여당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호도쇼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서관급 투기 의심 거래는 없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발행했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법무부 장관은 뜬금없이 검찰 탓까지 꺼내들며 여론선동에 나섰습니다. 이 정부의 고질적인 물타기, 남탓하기가 LA 투기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할 따름입니다. 지금 정부가 LH 투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 진상규명 의지는 없고 몇 명을 희생양 삼아서 꼬리 자르기를 하거나 사건을 질질 끌다가 유야무야하면서 제도 탓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 눈에도 뻔히 보이는 이 정부의 꼼수 대처가 지속될수록 분노한 민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음을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사건이 규명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즉각 검찰 중심의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검경협력이라는 말장난을 할 때가 아니라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서 민심의 분노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악의적인 정치 공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주당의 기책 사이로 개최되는 선거인 만큼 시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마타도어 흑색선전만 일삼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신박원순 인사로 캠프를 꾸렸습니다. 특히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던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의원을 캠프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도 모자라서 박원순 전 시장의 측근 인사들을 추가적으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상처받은 서울 시민들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민심을 무시하는 그런 후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로 서울 시민의 선택을 호소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산 선거 상황 또한 비슷합니다. 민주당은 연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우리 당 후보 공격을 일삼고 있는데 그럴수록 민심은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부동산, 아동학대 대책 등 분야별 정책 약속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정책 선거를 위한 행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조만간 4.7 재보궐선거 10대 핵심 공약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당도 저급한 정치 공세로 민심을 흔들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책 선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